뉴월 20대. 그때 뉴월이야. 근데 다 손 모양 이거 해줘야 돼.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리더 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의 센터 임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막내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병찬입니다. 네, 데뷔하게 됐는데요. 진짜 너무 사실 떨려서 뭐 잘 모르겠는데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게 아주 멋있게 잘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데뷔 때 말 잘 안 해. 일단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겉으로도 그리고 와. 역시 형아. 저희 빅톤은 굉장히 청량청량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삼촌, 우리 동생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만큼 팀워크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크앙. 지금 아이돌 5년 차로서 빅톤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일단 데뷔해서 너무 기쁘고요. 장수하는 그룹,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래가는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그런 그룹이 되는 게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말벌. 앨리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막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4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4주년 동안 같이 달려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단 말 해주고 싶고요. 4주년, 5주년, 6주년 쭉 함께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일단은 저희가 5년차 그룹이 됐는데요. 아직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빅톤이 될게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데뷔했는데 소원 주시고. 네, 저는 남자친구들 되고 싶습니다. 네. 와. 파이팅 구호가 있다. 같이 않나? 같이. 자, 모아봐봐. 자. 아니,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셋. 저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중심을 지키기 때문에. 각오요? 빅톤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리더 승식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리파이스 계속 불러줘요. 네. 이제 들어서. 컨셉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든지 열심히 다 소화할 자신 딥한 그런 컨셉 하고 싶어요. 뺏고 싶은 거요? 병찬이의 여린 몸을 뺏고 없어요. 자주 하는 말이요? 청소 좀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뺏고 싶은 말이요? 네, 파이팅. 저거 빼고 다 듣고 싶어요. 다른 멤버들에게 부러운 저는 병찬이의 킥 없어요. 저의 매력은 꼬싶단 말밖에. 감사합니다. 와. 아. 팬에게 눈물이란 굉장히 뜻깊었던 눈물이 파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저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져 눈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빅톤 멤버들에게 앞으로 절대 마음가짐이 그냥 모든 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러운 거요? 사실 병찬이의 키가 부러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야, 헥스트레이너 아니지 지금? 아니 내가 멤버들보다 나은 거. 아우, 제가 어떻게 해. 몸 제일 좋아요. 엔딩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형, 가장 해야지. 네, 저는 없어요. 제가 제일 잘났습니다. 냔냔 나는 세준이에요. 검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현재 씨는 어떤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있다냐?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란 사람 참 무서워요. 얼마나 더 멋있어질지 예측이 안 돼서.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아 진짜
저는 래퍼라서 랩을 하겠습니다. 에이요 What's up? Listen. Yeah. 병찬 씨만의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최병찬 그 자체가 입덕 포인트라서 양쪽에 있는 보조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10년 후의 자신을 상상. 방송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만의 매력을 봤어. 공턴이 그거 뭐? 팀에서는 현재 어떤 면서? 아, 제가 팀에서 뭐 하고 있죠? 막내. 아, 네. 전 팀에서 막내 하고 있습니다. 빅톤에서 저가 아니라 빅톤은 저로 인해서 움직이고.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형들 화이팅. 형들 화이팅. 다른 멤버들에게 부러운 부분이 있다면? 없습니다. 빅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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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가요 우리.